최근에 용산권역에 그런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용산 충격, 태풍이 몰려온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도자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왜 용산발 충격이 터지고 태풍이 몰려오는지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용산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과 후암동 집값이 무려 3억 이상 급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용산시대가 개막과 발맞춰서 또 한강변 규제 완화에 따라 한강변, 동부이촌동, 후암동, 이태원, 원효로, 청파동 뭐 가릴 것 없을 정도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례로 동부이촌동을 대표하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죠. 한강맨션 25억 에 거래가 됐었는데 두 달 전에 지금 두 달 만에 33억 무려 8억이 넘는 실거래가가 형성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그런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또한 4억 이상 올라가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즉 용산에서 거래가 되면 거의 무조건 최고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말 투자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 자산가분들이 용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발에 속도를 못 냈던 청파동과 후암동 또한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도 무려 한 달 만에 3억 이상 가격대가 상승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남영역과 숙대 입구역 지금은 상권 자체가 형성돼 있지만 이 지역이 앞으로 고밀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은 약 600가구 가까이 공급이 되고요. 중요한 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 남영동 업무지구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이 확정됐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이 돼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지역을 가보시면 남영 숙대 입구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층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주상복합 세동과 또 업무시설, 최근에 서울의 오피스 품귀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또 지상 저층으로는 상가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천지가 개벽했다라고 할 정도로 남영동 숙대입구 역세권 또한 고밀 개발을 한다. 단순히 남영 숙대입구 역세권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용산 거의 전체 면적 80% 이상이 최고급, 최고가 주택 또는 상업 업무타운으로 복합시설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말 개발의 바람, 태풍이 분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메머드급 개발 계획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산발 개발 충격,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발 개발 충격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용산 개발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을 피하지 마시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태풍이 부는 그 바람에 올라타서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어떤 시대다? 바로 용산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용산발 충격, 개발 충격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에도 불구하고 용산 재개발 사업에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집무실 이전되면 규제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걱정은 지금 사라지고 개발에 대한 속도감, 기대감들이 더더욱 커지고 있고 실제로 거래 또는 실거래가로 시세가 반영이 되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이후에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용산 재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잘 진행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집무실과 가까운 원효로 일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가 방송했던 자료들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효로 일가 추천을 많이 해드렸고 투자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불과 1, 2년 만에 투자 대금 대비해서 200%, 300%의 수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2, 300% 시세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무려 3,000세대가 넘는 메모드급 단지로 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로또 맞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편안하게 정말 아파트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효로 일가뿐만 아니고 청파 1, 2구역 재개발 사업, 청파동 또한 투자를 많이 시켜드렸죠. 이 지역도 재개발 사업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서계동 또한 역세권 고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효로 일가 역세권 개발, 신용산역 북측 개발, 또 청파 1, 2구역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단지 수도 뭐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최소한 1,000세대에서 3,000세대 넘는 또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최고가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역 이 역세권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계동 또한 투자를 많이 시켜드렸는데요. 고급 주거 단지로 변모할 예정이고요. 3,000세대 이상 일반 분양분이 1,600세대, 뭐 전체 세대 수의 절반 이상이 일반 분양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서계동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보유하시고 향후에 역세권 개발에 따른 큰 수익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 동의율 또한 60%, 70% 이상 거쳐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역세권, 지금은 허름한 단독다가구 주택이지만 3,000세대가 넘는 정말 브랜드 대단지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용산은 개발이 이렇게 속도감을 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하셨 분들은 홀딩 전략, 뭐 계속 보유 전략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틈새 지역, 종목이 어딘지를 잘 보시고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개발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태풍에 올라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림을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전체 면적의 그림이고요. 북쪽으로는 남산, 정중앙에는 용산 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지역에 파란색으로 거의 다 도배가 돼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느 지역, 뭐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전체 지역이 용산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용산에 정말 어마어마한 태풍, 그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개발에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용산 면적에 보시는 것처럼 80% 이상은 어떻게 돼 있다? 개발이 확정돼 있다. 개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개발의 바람, 태풍에 올라타야 할 것 같은데요. 올라타시는 방법, 바로 서울역 역세권 북부 개발사업,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민족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계동 청파 1, 2구역, 원효로 1가, 효창공원 역세권, 또 원효로 2, 3, 4가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제업무단지 올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 북측, 또 삼각지 역세권, 또 정비창 부지, 또 서부 이천동 개발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남영역 캠프킴 부지. 말씀드린 대로 숙명여대 가롤동 초역세권 개발사의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과 남영역 또 용산역을 아우르는 지역 전체 면적이 거의 다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후암동, 동자동 특별계획구역, 후암동 지역도 일부 지역은 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측은 동부이천동, 서빙고동은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려 한두 달 사이에 억 단위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의 동측편 바로 최고급 주거타운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유엔사 부지 건축허가 다 났고요. 거의 1000세대 가까운 메모드급 단지가 복합시설로 개발을 앞두고 있고 수송단 부지 또한 매각과 개발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태원동, 한남동 일부 지역 또한 제2한남뉴타운으로서 앞으로 최고가 명품 아파트로서의 그런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디 하나 개발이 안 될 지역이 어디 있나요?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안 되는 지역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개발이 확정되었거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말 개발 안 하는 데 찾기가 더더욱 어려울 정도로 전체 면적의 80% 이상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투자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개발을 하거나 확정되어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향후에 용산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가장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짚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는 어떤 시대? 용산 시대입니다. 그럼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용산 개발 3대 축을 아시고 주목하시고 투자하셔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한화에서 무려 2조 5천억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해서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정비시장 부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 민족공원 집무실 이전과 발 맞춰서 공원 개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개발축 서울역, 용산 역세권,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지역과 방향을 잡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개발이 다 됐을 때 최고가 아파트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서울역 주변 지역일까요? 아니면 용산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일까요? 아니면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 한강변 접근성, 뭐 한남동이 될까요? 이 지역들을 보셨을 때 세 지역 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개발 계획과 그런 최고가 아파트 브랜드 단지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6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과 이 동측편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을 주목해 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을수록 아파트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향후 용산 민족공원과 상업 업무타운이 들어오는 이 상업 업무시설 또 주거시설로서 가장 쾌적한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는 한남 이태원동 라인이 최고가 아파트의 시세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종목과 지역 어디일까요? 한남뉴타운이나 이 한강대로변은 개발이 예전부터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많이 반영돼 있고요. 일부 지역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소액으로 뭐 5, 6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최소한 현금으로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3박자 뭐죠? 소액 투자, 또 큰 폭의 시세 차익, 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국제업무단지 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 예정지, 또 한남뉴타운, 제2 한남뉴타운 될 수 있는 이태원동, 한남동 라인이 앞으로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과 정말 최고가 아파트의 입주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투자 방향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용산 개발에 태풍이 몰아칩니다. 태풍을 피하지 마시고요. 그 태풍에 올라타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태풍의 힘을 이용하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용산 지역 말씀드렸고 지도에서 확인하시죠. 거의 전체 면적이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말씀드렸죠?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에서도 예전에 개발이 확정되지 않고 올해 내년에 개발이 확정되면서 사업 속도가 빨리 낼 수 있는 지역 또는 한남뉴타운 주변 지역 중에서 제2 한남뉴타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과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예정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투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용산 투자의 방향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요. 특강을 통해서 현장 임장활동 또 투자의 포인트들을 잘 짚어서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큰 수익과 앞으로 용산권역에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고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